여러분, 김나묵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냐면요. 지금 보시다시피 제 머리 색깔이 다 빠졌어요. 제가 이거 제롱이한테 이게 머리를 이게 받고 나가지고 지금 색깔이 완전히 다 빠졌거든요? 이게 남들에게는 머리 색깔 빠지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야. 염색하는데 뭐 시간도 들지, 돈도 들지, 이게 뭐, 그래 해봤자 뭐 염색해봤자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겐 굉장히 슬픈 일이겠지만 난 너무 좋아. 난 너무너무 좋아요. 색깔이 빠진다? 그것은 아따가 그것은 다른 색깔로 또 염색을 할 수 있다, 요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염색을 할 건데 사실 염색약으로는 안 써본 게 없어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염색약들 제가 굉장히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봉숭아로 염색하고 물감으로 염색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 영상 댓글에다가 뭐 요런 걸로도 염색 한번 해봐달라 뭐 요런 댓글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구미를 제일 당긴 거 식용색소입니다. 식용색소로 염색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제가 이제 카키랑 뭐 애쉬 컬러 두 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카키는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애쉬 컬러로 약간 푸른빛 도는 그 뭔지 알죠? 애쉬 컬러 그거를 제가 한번 염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식용색소로.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.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죠? 일단 용기에다가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담아요. 식용색소를 그냥 머리에다 때려 부을 순 없으니까 린스에다가 섞어서 바르는 방식으로.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바르면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. 발림성. 자, 린스 한 요정도 한 담고 린스가 흰색이니까 이제 흰색에다가 이 식용색소들로 색깔을 더해가는 식으로 제가 이게 만들 건데 애쉬를 만들려면 흰색에다가 뭐를 섞어야 되죠? 요렇게 있거든요? 파란색, 초록색, 빨간색, 노란색 요렇게 있는데 요 색깔 요 네 가지 있는 색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낼 수 있긴 한데 나는 애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일단 파란색? 넣고 좀 섞어볼까요? 오! 우와! 오, 엄청 진하다! 오, 일단 아직은 많이 밝아 보여요, 그쵸? 애쉬는 조금 어두워야 되는데? 초록색을 넣어볼까요, 초록색? 이거 왠지 이렇게 하다가 똥색 나올 것 같은데? 초록색도 좀 섞을게요.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지? 약간 네이비로 나오지 않을까요?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으면 민트색이 나오네요. 빨간색 이러다 다 넣겠네. 노란색까지 안 나와. 나온다. 빨간색. 오, 진해져요. 응? 이게 뭐지? 뭐야 이게? 응? 린스가 고체가 돼가고 있어요. 식용색소 이게 분명히 액체인데 왜? 액체랑 섞는데 왜 고체가 되고 있지? 어머, 나 연금술사인가 봐. 린스에다가 식용색소 넣으니까 흙이 돼요. 우와, 신기하다. 이거 처음에 섞었을 때는 되게 흙처럼 됐거든요. 아까 뒤집어도 안 흘렀잖아요.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물이 돼요. 이제 뚝뚝 흘러요. 오, 희한하네. 초록기가 많이 돌긴 하는데 아니야. 근데 이 초록기가 더 이상 안 없어져요. 이게 난 최대인 것 같은데? 지금 색깔이 요런 색이에요. 오케이, 발라보겠습니다. 이거 염색약 만드는데 막 30분이 걸렸네. 아유 정말. 어휴, 이걸 어떡하니. 아유 정말 어이가 없어서. 지금 일회용 장갑이 다 떨어졌거든요.
아니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? 꼭 반찬이랑 국 만들어 놓으면 밥을 안 해놨고 염색 다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갑이 없어. 어디 그냥 이거 비닐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. 이러고 어떻게 말라.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랬어. 비닐 장갑이 없으니까 비닐로 하는 거지 뭐. 비닐에다가 이거 이렇게 올려놓고 철푸덕. 머리 감아 머리 감아. 오 지금 오 머리에 발린 거 보니까 애쉬는 아니네요. 일단 애쉬는 절대 아니고요. 색깔이 최선을 못하면 차선을 선택하라고 했어요. 나는 이게 최선이야. 이 이상의 결과물을 낼 수 없어. 더 이상 색깔을 다 섞어봐도 안 나와요 애쉬가. 아닌데 원래 저 색깔 있으면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는데 난 왜 애쉬가 안 만들어질까요? 근데 아닌데 일단 발림성 되게 안 좋고요. 린스에다 섞었는데 발림성이 이 정도면 안 좋은 거네요. 근데 그나마 그냥 발리긴 해요. 아니 발리긴 발리는데 손이 지금 비닐 됐어. 손에 물들 듯 말든 나는 그냥 손으로 할래요.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손으로 할래. 아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. 장갑이 없어가지고. 장갑이 편의점에 있지 않나요? 우리 집 밑에 바로 편의점인데? 이래놓고 색깔도 안 나오면 진짜 손만 염색되고 머리가 염색 안 될 수도 있어요. 아 정말 아 콧물 나와. 이거 빨리 바르고 손 씻어야 돼. 이거 조금 더 늦으면 안 돼요. 빨리 바르고 손 씻고 한 20분? 한 20분 있어야 될 것 같죠 이거. 화장실 거울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진짜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 거울에서 빨리 이제 이거 확인해보고 한 20분 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 오케이! 20분이 지났습니다. 지금 염색이 됐을까요 이게? 지금 겉보기에는 이 상태로 이제 머리를 헹구면 꽤 괜찮은 색깔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감아봐야 알겠죠? 그러면 제가 머리 후딱 감고 오겠습니다. 기다려! 기다려! 와우! 놀라운 결과! 염색 하나도 안 됩니다. 지금 얼핏 보기에 근데 약간 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. 원래 머리보다 지금 색깔이 조금 어두워진 느낌이 있긴 해요. 그쵸? 근데 이거는 이제 염색이 됐다고 하면 안 되고 손상이 이제 될 대로 된 더 이상 손상될 것도 아닌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로 이제 상해버린 그 사이에 그냥 들어간 거지 이건 염색이 된 건 아니고요. 일단 아무래도 요 식용색소가 제가 이게 염색약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되게 어두운 색깔로 했어요. 염색약이 아니니까 일단 밝은 색으로 하면 절대 염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어두운 색깔로 염색했잖아요. 거의 까만색인 색깔로 염색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염색이 전혀 안 됩니다. 하나도 안 돼요. 1%도 안 돼요. 하나도 안 됐어. 하나도. 바른다고 무슨 봉다리를 꺼내가지고 손에 끼운 다음에 색깔 만드는 데만 30분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. 염색약, 매니큐어, 그리고 봉숭아 그 세 개밖에 안 돼. 그래도 이제 식용색소로 염색을 해봐달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결과는 안 된다로. 네.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감, 식용색소 제외하고 이런 걸로 염색을 하면 또 염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재미난 실험으로 이렇게 한번 염색을 제 머리카락에다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!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. 요것들도 참 재밌답니다. 그럼